2부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셔서 또 찾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ICT 네. 구형 네. 08년식을요 네. 팔고 레일을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CT를 파시고 레일을 사시는 분 상담인데 커버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솔직히 전 시세 같은 걸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일단은 딱히 잡으신 건 없고 네. 그리고 터보를 생각한 이유가? 그냥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는 네. 잘 나갈 것 같아서. 아, 네. 아무래도 그렇긴 할 수 있죠.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퓨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LPG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이퓨얼의 단점이 몇 대 없어요. 당시에 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거 연비 때문에 바이퓨얼 사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장거리를 탄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크로스가 많다. 크로스 짧으면 좀 비싸다. 뭐 이런 좀 단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바이퓨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 바이퓨얼 10만 킬로 이하 기준으로 2012년식부터 해서 저렴한 거는 한 75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좀 비싼 거는 뭐 1000만원이 넘어가니까 같은 기준으로 그냥 레이 프레스티지가 없어야 좋은 거거든요. 프레스티지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시작가가 550부터 되잖아요.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사고가 있고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한 700에서 8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그리고 레이 터보가 있습니다. 레이 터보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같은 기준입니다. 터보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죠. 한 100만원, 200만원 좀 비싼 느낌이네요. 시작가가 700만원대부터 있으니까 정리합니다. 10만킬로 이하 레이 일반 프레스티지 기준 디럭스라 럭셔리 뺄게요. 레이는 프레스티지로 웬만하면 사세요. 물론 럭셔리 디럭스도 옵션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프레스티지에 스마트키가 들어가고 뒷좌석이 6대4로 분할이 되고 폴딩이 됩니다. 분할이 안 되고 폴딩이 되는 게 있어요. 디럭스 같은 거는 그러면 그냥 통째로 그렇죠. 6대4는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편의성에 맞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에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이런 것까지 있으면 굳이 뭐 옵션 필요 없을 만큼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프레스티지 한 550만원부터 시작 평균적으로 한 700, 800, 900 정도에 사실 수 있고요. 터보는 한 700만원부터 시작 그리고 바이퓨얼은 700만원대부터 있긴 있지만 키로수가 좀 많다. 바이퓨얼도 한 800, 900 정도는 돼야지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 그럼 예산을 뭐 5, 600에 사고 싶다 그러면 일반 가솔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키로수 5만 키로 13년식 가격 900에서 950 사이 딱 좋습니다. 근데 터보랑 그냥 레이의 차이점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을 때 레이 1000cc 엔진에다가 터보를 넣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험적이지 않았나. 경차 기준 맞춰야 되니까 배기량을 1000cc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터보 가급기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되게 작잖아요 엔진이. 억지로 좀 끌어올린 거 아닌가 마력이. 좀 진동이 좀 심하다. 약간 그런 느낌. 떨림이 좀 있다. 같은 그거에 비해서. 그리고 터보를 사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똑같아요. 좀 더 잘 나가길 바래요. 그러면 좀 더 밟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차는 우리가 가죠. 얌전하게 탄 차가 추후에 좋아요. 확실히 떨림도 좀 적고 소음도 적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여성 운전자가 이제 타던 거를 선호하는 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자동차랑 많이 친하진 않아요. 대부분이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닌데 그리고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분들이 단지 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자분들이 타시는 것보다 더 깨끗한 경우가 많은데 네. 운전 습관은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조금 더 거칠게 하는 경우가 있죠.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타던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얌전하게 탔습니다. 근데 일리 있습니다. 터보인데 80km, 100km만 달리고 급출발, 급가속 안 하고 이런 차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시장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스포츠카를 사겠어요? 빨리 달리려고. 여기 고객님께서도 굳이 레이 일반보다는 터보를 좀 생각하시는 이유가 똑같은 거거든요. 돈도 비싸게 자, 연비도 좀 떨어져. 좋은 건 출력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좀 진동도 좀 더해. 소비자분들의 불만 중에 경차의 가장 큰 불만은 진동과 소음이었어요. 엔진에서 오는 적은 엔진이다 보니까 그래요. 원래 엔진이 커지고 배기량이 넓을 수록 클수록 더 소음과 진동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터보가 옳은 선택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PEI 바이퓨얼을 추천했어요. 바이퓨얼의 실제로 LPI는 LPG도 직분사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마력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LPG를 쓰다가 내가 위급시에는 또 가솔린으로 쓸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장점이 있는 차죠. 그러면은 지금 터보 가격을 좀 보니까 네. 좀 세네요. 네, 생각보다. 같은 모양의 레이에다가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조금 망설여지네요. 그러니까. 차를 산다 그러면 몇만 키로까지를 기준을 잡고 싶으세요? 키로수는 상관없어요. 네. 제 영상 보셨구나. 연식이 더 중요해. 그렇죠. 네, 같은 기준이세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같은 가격에서입니다. 돈을 더 쓰신다면 당연히 키로수 짧은 거 사세요. 무조건. 근데 내가 예산이 한정적이잖아요. 두 대 중에 고민할 때만 이거를 대입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너무 키로수가 많으면 안 되니까 15만까지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리만 잘 돼 있으면. 네. 관리 잘 된 차를 봤어요 제가.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 키로수 많고? 키로수가 많은 걸 봤는데 고속도로를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차 상태 괜찮아요. 엄청 좋다. 네, 왜냐면 차가 100km 정도에서 크루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차의 부품에 마모도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무리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탄 차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연식이 좋다? 그럼 그거 사시면 돼요. 경차들 원래 헤드가스켓에 미세누유 있는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생각 좀 해보세요. 왜냐면은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미세누유는 거의 저도 신경 안 쓰고 사요. 근데 나중에 추후에 이쪽에 AS를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없는 걸 고르면 더 좋긴 좋거든요. 색깔 상관하세요? 흰색이 1순위고 그 다음 2순위가 검은색. 제 후보를 알려드릴게요. 키로수는 124,000. 이 베이지 색 아니에요? 네. 베이지 말고 완전 흰색이죠. 베이지는 이제 배제하고. 네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색깔을 고르는 기준을 자기가 잡는 거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격의 메리트를 느끼시려면 색깔은 포기를 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있는 차들 중에 색깔이 안 맞아서 안 고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베이지네. 순백색 화이트는 거의 없긴 없을 거예요. 근데 얘랑 비교해보면은 벌써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13년식의 10만 키로 레이 터보 프레스티지, 정확하게 10만 키로입니다. 그리고 15년 4월식의 15만 키로, 하나는 800만원, 하나는 870만원, 2년 2개월 차이네요. 이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당연히 실물 보고 비교하겠지만 엔진 소리 들어보고요, 15만 키로가 좋다 저는 이거 사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쟤는 10만에서 15만 사이에 정비를 했을 거야. 가서 타이어 상태 봤는데 15만짜리 쓰레기에 차 지저분해 그러면 안 사요. 되게 비슷한 조건일 때는. 옵션을 좀 비교를 하고. 옵션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프레스티지는 똑같아요. 얘는 추가 옵션이 없어요. 내비밖에. 주인이 그냥 뭐 따로 다한 거. 경차에 이렇게 많이 달진 않아요. 보통은. 네. 단점들이 보이죠? 시트 지저분하고 15만. 올린 사람이 미스다. 본인 차를 원래 지저분한 모습을 잘 안 올리거든요. 여기서 걸렸어. 레이 팔고리가 잘 찢어져요. 아,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수선하면 되니까. 현장에 가서 둘 중에 더 깨끗하고 컨디션 좋고 타이어 상태 좋고 엔진 미션 상태 좋은 걸 고르시는 걸로. 왜냐면 70만원 더 비싸도 되잖아요. 내가 70만원 더 투자해갖고 차가 좋으면 그걸 사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요 정도 가격선이면 괜찮습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우선은 또 고민이 되는 게 좀 알아봤어요. 네. 바이퓨얼도 고려를 네. 안 해본 게 아닌데 네. 바이퓨얼은 6대4 프린 시트가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바이퓨얼 프레스티지도 네. 그냥 통짜 시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냥 레이로 오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뭐 스펙이 좀 딸리다고 보고 가격이 너무 좋잖아. 12만 키로에 630만 원. 그럼 아까 이거랑 20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적은 금액 아니에요. 저 아이솔티 가격 나오잖아요. 터보를 원하지 않다면 저는 이 정도. 200만원 싼 거 이거. 자, 금리 생각 안 하고 불입금 그냥 차이만 보겠습니다. 아까 870만원 나누기 36개월 하겠습니다. 원금 241,000원. 와, 한 달에. 자, 630만원 나누기 36 하겠습니다. 17만원. 6만원 차이 나네요. 한 달에 6만원씩 매달. 기름값도 좀 적게 들어. 이자랑 뭐 매도비 수수료 이런 거는 미리 냈다고 치고 딱 그 금액만 할부하는 걸로 만약에 하면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월 17만원을 내냐 23만원 이 차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바이퓨얼 말고 6대4 분할 폴딩이 되는 그냥 일반 레이 프레스티지로 한 600만원대로 고르는 걸로 해보시죠. 터보 가격까지 쓰면은 아예 진짜 마음 편하게 15-16년에 키로수 짧은 걸로 살 것 같아요. 5만 키로. 이러면은 더 좋은 거예요. 왜냐? 터보로는 15만 키로야. 근데 나는 일반으로 5만, 6만이야. 1만원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제가 고민 해결해드렸습니다. 아, 네. 차만 보러 가면 되고 고민 해결해드렸으니까 선물 받아야죠. 뽀뽀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 네. 죄송합니다. 저 남자 싫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좋은 중고차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충! 충신! 네? 빰빠라빰빰빰빰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고차를 사실 때는 너무 가격에 집착을 하시게 되면 허위 매물 또는 미끼 매물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 사실 때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는 차가 어떤 차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